보자. 노베이스 학생들을 위한 극한까지 가는 웃음 영단어. 자, 볼까? 자, 이제 보시면 이건 너무 쉽지. 대학 교수를 영어로 뭐라고 하죠? 시작. 프로페서라고 하죠. 얘 교수야. 교수. 자, 피디님 대학 다니시니까 나라가 뭔가 어려울 때 교수들이 모여서 시국선언문을 발표하죠. 맞습니까? 그래서 뭐냐면 교수들은 뭐냐면 뭔가 시국선언문을 발표하는 사람이야. 시국선언문. 그러면 이제 여기 다 한번 잡아볼게. Professor라는 영어 단어가 있어. 그러면 우리가 이제 단어도 알다시피 이 단어가 선이잖아. 선. 어떤 분야의 가장 앞선 선수를 뭐라? 프로 야구 선수, 프로 농구 선수. 선. 가장 앞섰다 이거야. 선타. 선빵. 이렇게. 그러면 얘가 어는 어디냐? 얘지. 얘. 예. 왜 얘냐면은 혹시 에세이라고 아십니까? 에세이. 에세이가 우리나라 말로 하면 수필이거든. 수필은 뭐냐면요. 거짓말하면 안 돼. 말하다라는 영어 단어, 콩글리시 약간 섞으면 saying. 그래서 얘가 선, 언하다가 되는 거야. 선언하다. 됐니? 그럼 얘가 에세이라고 그랬지, 에세이. 수필은 어떤 거리니? 시작. 일기 같은 거지. 자기 고백적인 글이지. 그래서 얘가 고백하다, 자백하다. 고백하다. 자. 백하다. 확인해 보시고. 그러니까 수필은 뭐야? 내 고백적이고 자백적인 글이라는 거야. Confess. 집중. 근데 여기 잘 봐라. 여기 선자가 들어가는 프라가 들어가는 거 뭐가 있을까? 자, 볼까? 선언하다. Proclaim. 얘가 선언하다지. 먼저 앞서서 뭐야? 주장하는 거. 선언하다. Pronounce. 얘가 명사지. 명사도 말이지? 선언하다. 선언하다, 선언하다. 같은 접두어. 시작. 같은 배경은 같은 단어를 갖는다. 선언하다 세 개. 됐니? 확인해봐. 아, 선언하다 몇 개다? 세 개다. 대학 교수 뭐야? 시국 선언문 발표한다. 이렇게 이해되고. 에세이는 뭐야? 수필. 자기 고백적인 걸 자백적인 글이다. 자, 옆으로 갑니다. 자, 좋았어. 자, 이거 볼까? 자, 팩트란 영어 단어가 있어. 얘가 영어로 사실이지. 이 단어가 어원상은 make라고 하거든? 자, 물어볼게. 했어, 안 했어? 이런 얘기 하지. 너 그런 짓 했어, 안 했어? act. 그런 짓 했어, 안 했어? 사실. 뜻이 뭐가 돼? 시작. fact. 그런 짓 했어, 안 했어? 사실. 했어, 안 했어? 사실. 확인해 보시고. 그럼 act라는 단어의 원래 뜻이 뭐냐면 행동하다는 다 알고 있지? 꼭 알아야 돼. 두 번째, 작용하다 알고 있지? 됐어? 확인해 보시고. 이제 갑니다. 요 단어가 뭐냐면 나쁜, bad. 나쁜 사실이라고 할 수 있네. 나쁜 사실. 자, 나 맞춰봐. 내가 머리가 커. 사실이야. 나한테 나쁜 사실이야. 나의 결점이 되겠지. 나쁜, 그럼 하나 볼게. 내가 머리가 작은데 나보고 머리가 크대. 그건 사실이 아니죠. 그건 루머야. 그건 나의 결점이 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결점이라는 건 나의 나쁜 사실이 결점이 되는 거야. 뭐라고 하시자? 나쁜 사실이 결점이 된다. 됐니? 확인해 보시고. 자, 이제 봐봐. Affect란 영어 단어가 있어. 자, 이 단어의 뉘앙스 살려주라. Act, 작용하다. Act, 뭐다? 시작, 작용하다. 자, 들어갑니다. 자꾸만 작용하라는 거야. 자꾸만 작업을 걸어. 자꾸만 작용을 이렇게 작용해. 영향을 미치는 거지. Affect가 영어로 뭐가 돼? 시작. 영향을 미치다. 뭔가 계속 작용을 하는 거야. 형이 나한테 작용. 선생님이 나한테 뭔가 작용을 해. 영향을 미치다지. Affect가 뭐야? 시작. 영향을 미치다. 됐니? 확인해 보시고. 그런데 이 단어의 특징이 뭐냐면 얘는 뜻이 세 개다. 1번. 영향을 미치다. 잘 들어야 돼. 2번의 뜻은 뭐냐면 그럼 대화 봐. 내가 자꾸만 작업을 해. 자꾸만 뭐가 돼? 시작. 애정이 있는 거야. 애정이 있다. 영향을 주는 건 애정이 있기 때문이야. 세 번째 뜻이 있어. 이게 되게 중요해. 알고 보니까 가식을 떠는 거야.
다시 한번 더. 아, 너 왜 이런 거야? 계속 영향을 미쳐. 애정이 있어. 알고 보니까 가식을 떠는 거야. 가식을 떨다. 됐습니까? 확인해 보시고. 그래서 영향을 미치다, 애정이 있다, 가식을. 이 세 개를 먼저 외우셔야 돼. Affect. 이 쉬운 단어처럼 보이잖아. 그럼 이거의 명사형이 얘가 직접적이잖아. A가 E로 바뀌면서 얘가 뭐가 돼? 하나, 둘, 셋. 영향이라는 뜻이 돼. 영향. 물론 효과. 번역 결과라고도 변형될 수 있어. 두 번째 일어난다는 거야. 몇 번째 일어난다? 두 번째. 첫 번째가 뭐가 돼? 이렇게 해서. 효과. 두 번째에서 영향. 세 번째에서 결과. 그러니까 이게 두 번째 일어난다는 게 바로 이펙트예요. 효과, 영향, 결과. 그 다음에 affection. affection은 뭐냐면 얘가 애정이야. 이게 애정이라고. 그럼 또 늘어났지? affectation. 얘가 하나 들어갔지? 얘는 뭐가 돼? 시작. 콩글리시야. 애정이 아니라 아, 저 새끼 아 가식이었구나. 나한테 배웠다는 얘기 하지 마라. 부끄러워. 아, 가식이었어. 이렇게 하는 거야. affectation. 그래서 이 단어가 되게 중요하게 나와. affectation. 다시 한번 들어갑니다. act. 행동을 하다, 작용을 하다. 이 affect. 영향을 미치다. 영향을 미치는 게 뭐야? 애정이 있는다. 근데 아, 이 새끼 가식을 떨다. 가식. affectation. 가식. 꼭 기억해야 돼. affectation. 됐습니까? 확인해 보시고. 그 다음에 얘는 뭐야? 얘는 의료적 표현이지. 의료. 영향을 미치는데 뭐냐면 act. 안에. infect. 뜻이 뭐야? 전염시키다, 감염시키다. 야, 전염시키다, 감염시키다도 영향을 미치는 거지. 자, 우리 실장님 여쭤볼게요. 첫째죠. 아버님들이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잘 봐. 첫째가 말을 안 들었어. 둘째도 말을 안 들어. 그때 아빠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좋게 얘기하지 않아요. 너 형한테 영향받았냐?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 새끼 전염됐네? 뭔지 아시겠죠? 똑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뭐냐면 인문사회용으로는 영향을 미치다. 이게 의료적 표현은 전염시키다, 감염시키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하, 저도 개인적으로 저 형이 계신데 저도 아버님한테 대들거나 어머니 대들 때 형이 욕을 그렇게 먹었어요. 제가 뭐 잘못하면 저희 아버님이 동원로 와봐! 형을 불러. 그럼 내가 안겠다가 아씨 또 형이 또 혼나고 네가 얘 전염시켰냐? 좋은 말 안 하시죠. 네가 얘한테 영향을 줬구나 이런 말 안 쓰죠. 네가 얘 전염시켰구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 형들이 좀 불쌍합니다. 자, infect의 뜻은 뭐가 돼? 하나, 둘. 그래서 개인적으로 자산은, 만약 유산 같은 거, 상속은 형이 조금 더 많이 받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어? 딱 나누는 것보다는 형이 조금 더 많이 받아야 됩니다. 제가 봤을 땐 그래요. 들어갑니다. 시작. infect. 뜻이 뭐가 돼? 전염시키다, 감염시키다. 의료적 전염시키다. 됐죠? 확인해 보시고요. 옆으로 갑니다. 요거는 이제 접도어를 빼고 봐야죠. 예, 보면. 잘 보세요. 요건 조금 배경을 이해해야 되는 게 뭐냐면, 수능에 아주 쉬운 단어 중에서 이 단어 알고 있죠? 이 정도 모르면 중학령 단어. 자, 보세요. 얘에서 얘가 의역이 된 거거든? 얘는 우리나라 말로 뭐가 돼? 옮기다가 맞아. 옮기다. 콩글리시, 자동차로 옮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 단어는 뭐냐면 이행하다라고 해요. 수행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 옮겼다는 건 행동했다라는 얘기야.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 정도 안다는 전제에 가볼까요? 아, 자, 다시 한번. 뭔가 옮겼다는 건 행동했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뭔가 옮겼다는 건 행동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라고. 알겠죠? 자, 바랍니다. 자, 이 단어가 폴트란 영어 단어가 항구라는 뜻은 다 알고 있죠. 항구. 이 단어가 옮기다예요. 항구를 통해서 물분이 왔다 갔다 하잖아? 그 얘가 옮기다예요. 얘가 옮기다라고. 됐니? 확인해 보시고. 그러면 선생님, 요 단어를 어원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자, 보세요. 요 단어가 뭐냐면 원래는 요 단어야. 요 단어 바뀐 거야. 페리오, 알고 있습니까? 수송선. 멀리 옮기다. 파. 멀리 옮기다. 됐습니까? 그래서 얘랑 얘랑 같은 단어야. 그래서 얘가 뭐라? 밖으로 옮긴다고 해서 얘가 수출하다야. 요건 아주 쉽죠? 수출하다. 그럼 얘는 안으로 옮기다니까 뭐가 돼요? 시작. 수입하다가 되겠죠. 여기까지는 쉬워. 됐어요? 수출하다, 수입하다.
근데 잘 보세요. 얘는 무슨 뜻이냐? 잘 봐. 얘는 두 가지의 뜻이 있어. 하나는 뭐냐면 이 단어가 얘가 배시라는 뉘앙스가 있죠. 나쁜 사람이란 말은 없어. 잘 들으세요. 나쁜 사람을 옮기라고 할 땐 추방하다가 맞습니다. 나쁜 사람을 옮겨! 그럼 추방하다야. 근데 두 번째 뜻이 뭐냐면 잘 들어. 내가 얘가 옮기다라고 했지. 그럼 옮기다의 뜻은 의역이 되면 뭐가 돼? 이행하다, 수행하다의 뜻이 있지. 이 디폴트란 영어 단어가 뭐냐면 행동하다예요. 행동하다. 잘 들어. 컴포트란 영어 단어가 있어요. 얘도 무슨 뜻이냐? 요 단어에서 얘가 의역이 된 거란 말이야. 붙었으니까. 얘도 영어로 뭐냐면 행동하다야. 됐습니까? 그러면 얘도 행동하다, 얘도 행동하다가 되는 거야. 그럼 우리가 행동하다 알고 있는 거 가장 쉬운 거 뭐가 있어? Behave. 행동하다죠. 그래서 행동하다, 행동하다, 행동하다가 나옵니다. 이 단어가 조금 어렵지만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이 단어 수능에 어떻게 나오냐? 꼭 이렇게 나와요. 왜냐면 많이 나오는 게 조금 기대요. 자, 뭡니까? 시작. 자기 자신을 옮겼어. 자기 자신을 옮겼어. 내 자신을 옮겼어. 내가 뭐 한 거야? 내 자신을 이렇게 옮겼단 말이야. 나 뭐예요? 시작. 행동하다. 그래서 얘가 뭐냐면 바르게란 말이 바르게 행동하다. 바르게 행동하다, 바르게 처신하다로 쓰입니다. 좀 길죠? 다시 한번 들어갑니다. 옮기다, 캐리어, 이행하다, 수행하다, 행하다의 뜻이 있어. 자, 임포트 뜻이 뭐가 돼? 익스포트. 이건 쉽죠? 문제될 거 없어. 디폴트, 나쁜 사람 옮겨서 추방하다가 맞아. 근데 얘가 영어로 뭐가 돼? 옮기다의 뜻에서 뭐가 돼? 행동하다의 뜻이 있다고. 얘의 뜻을 갖게 된다고. 행동하다. 컴포트도 영어로 뭐야? 행동하다. 이건 추방하다 없어. 이건 행동하다. 그래서 이 단어가 나와가지고 뭐야? Behave, comport, default, oneself 하면 자기 자신을 옮겼다, 옮기다, 옮기다의 뜻이거든. 그래서 자기 자신을 옮기는 거 뭐가 돼? 행동하다인데 어떻게 행동하다? 바르게란 말이 들어가야 돼. 바르게 행동하다. 바르게 처신하다, 바르게 행동하다. 이렇게 쓰인다고. 됐나요? 좋았어. 자, 집중. 다시 한번 들어갑니다. 가볍게. 우리 노베이스 학생 이것만 기억해. 나만 쳐다봐. Professor. 뜻이 뭐야? 교수. 시국선언문 발표한다. 에세이가 수필. 수필 뭐다? 자기 고백적인, 자백적인 글이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 노베이스 학생들. 옆으로 갑니다. 자, act. 행동하다의 뜻도 있지만 작용하다. 행동하다의 뜻도 있지만 작용하다. 작업을 거는 거. 액트란 단어만 알면 될 것 같아. 알겠지? 확인해 보시고 옆으로 갑니다. 얘는 영어로 뭐야? 폴트. 폴트가 뭐야? 옮기다. 옮기다. 멀리 옮기다. 옮기다. 생각해. 옮기다. 내 몸을 옮겼어. 뜻이 뭐? 행동하다. 이것만 먼저 시작해서 단어로 암기할 수 있는 거야. 자, 그거 생각하면서 단어를 한번 훑어보세요. 좀 이따가 또 반복 한번 해줄게. 좋았어. Professor, 우리 노베이스 학생들. 프로페서를 뭐라 한다? 교수. 교수는 시국선언을 발표한다. 프로페서가 선언하다. 프로크레임 선언하다. 프로나운스 선언하다. 생각해. 그 다음 에세이가 뭐라고 그랬지? 시작. 수필. 일기 같은 거야. 그래서 컨페스가 영어로 뭐야? 어떻다. 시작. 고백하다. 자백하다. 확인해 보시고. 옆으로 갑니다. 자, 들어갑니다. 액트. 팩트가 영어로 사실이지. 액트가 뭐야? 내가 했냐 안 했냐. 그래서 액트란 영어다. 행동하다는 당연한 게 있고. 그 다음 뭐야? 작용하다의 뜻 꼭 기억해. 작용하다. 액트. Act, React, Interact 할때 Act, 작용하다. 그 다음 들어갑니다. 봐봐. 나쁜 행동을 하는 거. 나쁜 사실. 나쁜 사실이라고 하자. 나쁜 사실. 뜻이 뭐야? 나의 결점이 되겠지? 결점. 자, 뭔가 Act, 작용을 하는 거야. Act, 작용을 하는 거야. 영향을 미치다. 영향을 미치다. 영향을 주는 거 내가 저한테 시작. 애정이 있다. 이 새끼 알고 보니까 가식을 떠는 거야. 가식을 떨다. 그래서 Effect가 효과, 영향, 결과. Affection이 영어로 애정. Affectation. 아, 가식. 아, 가식. 잊지 마시고. 이거 되게 중요한 단어예요. 그 다음 infect는 뭐야? 의료적 표현이죠. 영향 미치는 인문사회적 표현이라면 얘는 뭐가 되시죠? 전염시키다, 감염시키다. 옆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port란 영어 단어가 항구. 항구에서 물건 왔다 갔다 하는 거 알고 있죠? 그래서 export 수출하다, import 수입한다. 이건 쉬워. 그치? 그 다음 잘 들어. default란 영어 단어에서 나쁜 사람을 옮기는 거야. 추방하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 다음 봐봐. 옮기다란 영어 단어에서 내가 물건을 옮겼대. 뭐 행동하다. 그래서 영어에서 디폴트가 영어로 행동하다라는 뜻이 있단 말이야. 알겠지? 그래서 컴폴트도 무슨 뜻이 있다? 몸을 옮겼어? 행동하다의 뜻이 있더라고. 됐습니까? 여러분.
디폴트, 컴포트 되게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 요 단어 단위도 엄청 높죠, 사실은. 자, 우리 노베이스 학생들은 중학령 단어 알면 되는 거야. 폴트. 좋았어. 좋았덩.